짠. 자, 오늘은 거북이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반수생 거북이에 한해서. 자, 여기 보이는 큰 거북이는 페닌슐라 쿠터 성체고, 요거는 리퍼 쿠터 해틀링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. 해틀링은 더 작고, 요 사이즈도 한 두세 달 이상 축양을 시킨 사이즈입니다. 자, 이렇게 올려봤을 때, 자,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? 원래 거북이들을 다섯 마리를 쭉 늘어놓고 연도별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움직여야 되는 통에 찍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두 마리만 남겼습니다. 자, 이 거북이가 이렇게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못 자랄 수도 있어요. 그건 시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키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. 1년 지나면 이 크기, 2년 지나면 이 크기, 뭐 3년 지나면 이 크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그거는 잘 먹이면 따뜻한 온도에서 겨울에 안 먹이지 않고 잘 먹이면 빨리 크는 거고 늦게 먹이면 조금 크는 거예요. 자, 우리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오시죠? 이 사이즈는 5, 6년 안에도 도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빨리 키우시는 분들은 한 6, 7년 정도 키우시면 요만큼 키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페닌슐라 쿠터는 요거보다 한 10cm 더 자랄 수 있습니다. 자, 이 사이즈는 지금 배갑, 등갑이 30cm, 복갑, 자, 우리 복갑이 한 28cm 될 거예요. 한번, 아이고, 혼자 하려니까 엄청 어렵네요. 자, 이렇게. 자, 보통 복갑이 등갑보다 이만큼인가? 더 작죠? 복갑은 27, 25? 찍을 수가 없네요. 생각보다 작네. 잠깐만 움직이지 마봐. 아, 이렇게 큰데도 30cm가 안 되네. 야, 저는 3cm 넘는 줄 알았더니. 자, 처음 재보는 거라서. 커서 30cm가 넘는 줄 알았더니 3cm가 좀 안 되네요. 자, 등갑이 28, 9cm 정도 되겠습니다. 뭐 페닌슐라 쿠터가 40cm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이건 말 다 했죠. 자,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 거북이 등갑, 등갑이라고도 하고 배갑이라고도 합니다. 흔히 요 아래가 배니까 배갑이라고 하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시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지만 배갑은 등뱃자를 사용해서 배갑, 배는 복갑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기는 등갑, 배는 배니까 배갑 이렇게 사용하시죠. 뭐 그게 뭐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. 대부분 그렇게 쓰시니까. 하지만 다른 표현은 등뱃자를 사용해서 배갑, 아래는 배 복자를 사용해서 복갑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나 더 보여드려야지. 자, 여기 참고로 자, 요거랑 비교하시니까 좀 작아 보이는 거북이가 있죠. 자, 얘는 같은 리버쿠터인데 보통 요정도 사이즈는 한 2년 이상 잘 키우시면 요정도 사이즈에 도달합니다. 뭐 물을 잘 갈아주는 횟수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 한 2, 3년 키우시면 요정도 사이즈에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도달하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요 개체는 그 전 사육자분께서 7년을 키웠다고 그랬나 8년을 키웠다고 그랬나 뭐 채집통에서 한 마리가 더 했는데 채집통에서 딱 낀 상태로 7년 정도를 키우셨다고 해요.
뭐 사실은 7년 키웠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크기죠. 리버코트도 성체는 훨씬 큰데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됐어요. 오늘의 결론은 뭐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낮은 수온에서 먹이를 조금만 먹이고 안 죽을 만큼만 먹이면서 키우시면 뭐 4년, 5년이 지나도 요만할 수 있습니다. 뭐 거북이의 성장 그래프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잘 먹이고 따뜻한 온도에서 물 잘 갈아주고 잘 먹이면 빨리 큽니다. 이상.